내 이름은 그리코. 한국 남자 경식군과 사귀고 있다. 자기 광고를 어떻게 찍지? 광고 천재 김경식이 있잖아. 광고. 광고. 광고는 어려운 게 아니야. 우리에게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왔다. 이게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에요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어? 이 시간에 누구지? 내가 갔다 올게. 누구세요? 밤 12시에 누구지? 만대 할아버지가 오셨나? 누구세요?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? 자기 누구예요? 아 그리고 그 누구냐면 이 영상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아 그리고 그 누구냐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에?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씨. 뭐야 뭐야? 누구예요 저기? 그 내가 전에 만나던 친구인데. 오마이갓 김치! 정여진이 집에 온 거야? 잠깐만! 어젯밤도 누구랑 전화했잖아? 그렇다면 자기 요즘 밤마다 전화한 게 전화한 게 방해가 없다! 속 떨어진다! 3일간씩 주사? 그딴 거 없다! 최대속도 무료 1기가! 한계는 너너너 속도는 개오진. 전엔 긴장되는 분위기 말조 신경이 립댄스를 준다. 군소 타올 같은 레키 어디 보자. 신청 손론 단처럼 보얀 피부에 다대기 하나 없는 몸매. 나보다 더 예쁘네. 이쪽은 나랑 사귀어 있는 크리코. 반가워요 샌프란시스코님. 빠진 거다 이 레키야. 너 굉장히 착하고 착하고 맞바테라. 그리고 머리도 좋아서 이게 대학교 때 굉장히 인싸였어. 맞아요. 저는 머리가 똑똑해서 인싸예요. 언니는요? 나는 요사다. 요사? 요사가 뭐야? 요사? 요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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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금이 사다 4만원만에 니 다른 회사에 비해 첫째 달 둘째 달 1970엔 세 달째부터 3344엔 오마이갓 김치 가격이 사사사 사장님이 미쳤어요. 야 이왕 이렇게 만났는데 건배라도 한잔할까? 다 타버린 곱창 같은 놈 줄게 먹이러 주고 싶다. 넷째들이 뭐 하는 거야? 아, 야마도 온다. 글꼭, 글꼭. 삼바루 새끼들아! 맞아, 맞아. 표적관 곡괭이가 어디 있더라? 그래서 서커스는? 어? 서커스라면 혹시? 그때 그 서커스가 되요. 언니, 어떤 서커스요? 김경식은 서커스를 본다. 맞아요! 그리고 이거, 사이즈! 그는 성장을 했다. 그러다면 혹시? 중간에 잠들기! 언니! 잠깐만 또 댓글 쓴다. 또 지금 또 이거 장난치려고 또? 언니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. 시원하게 말해봐라. 만족도가... 언니는 어땠어요? 난 최고였다. 캠페인이 있었거든. 캠페인? 지금 캠페인 중! 나 회사 쓰다가 진도에 대한 경우 위약금 100% 지원! 불만족시! 두 달 내로 환불하면 위약금 100% 지원! 게이드 캠페인 사장님이 미쳤어요. 친절한 모발꼬니는 나와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. 저기 보시고 찍을게요. 하나 둘 셋. 오늘도 경식군의 만난이 같은 사람에 우리 집엔 새로운 가족이 왔고 섹시한 모발꼬니는 센트 맞은 이야기지만 콘센트만 있으면 솔직 끝이다. 광고주 개빠지게 코너 방금이와 모바레코에요. 내 이름은 그리코에요. 첫밤부터 잔난 줄이 고강열 노 대교대 오글 싶었다.